네, 안녕하세요. 오늘 7주 차 전공 실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발성법 중에서 나의 목소리, 나의 톤, 네, 톤만 들립니다. 사실은 노래하는 그 가수가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톤, 나의 목소리 톤. 그 목소리 톤이라는 거는 사람의 첫인상과도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죠. 우리의 목소리도 노래할 때딱 듣자마자 이렇게 호감 가는, 끌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성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입소리와 콧소리를 잘 섞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호흡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톤이 결정이 되는데, 그 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입소리와 콧소리를 섞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일단 먼저 개 이름으로 도미솔도도도솔미도 네, 이겁니다. 한번 더. 이제 또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 난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미솔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 이 비성과 입성, 네, 입소리와 코소리를 할때 앞소리를 한번 요번에 붙여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자, 예를 들면 앞쪽으로 또 뒤로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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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적 가수이시죠. 조용필 씨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분은 최대한 앞소리로 울림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렇게 나죠. 그 언젠가 너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조금 과장돼서 앞소리와 콧소리, 그 사람이 만든 조용필이라는 그 캐릭터를 아주 강하게 만든 소리인 거죠.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가수들 중에서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같은 사랑, 예,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안 하죠. 전쟁 같은 사 뒤쪽에 울리면서 연구개를 열고 연구개와 비성을 섞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목소리와 나의 발성이 뭐가 가장 내가 자연스러운가? 예,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앞소리로 가도 뭐 조용필 씨 모창을 간다거나 또좀 뒤쪽으로 가서 뭐 박효신 씨나 임재범 씨나 뭐 이런 좀 굵직하고 흉성의 이 톤이 좀 굵직한 사람들 그런 가수를 또 흉내내면 또 자기 개성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게 소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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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미간으로 낸다. 난난난. 예. 그리고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목에 난 이러면 목이 바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목에 힘을 빼서 난. 예. 울림으로 이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도록.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올라갔다가는 내려와야 되겠죠. 발성답게 한다. 최대한 울림을 가지고 최대한 공명되는 소리를 낸다.
땅 소리를 든다고 하죠. 코 입천장 뒤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역시 비성 콧소리가 되겠죠. 예, 울림은 위쪽으로 최대한 올려주는 게 소리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성할 때 조금 웃기기도 하고, 예, 좀 단순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재미없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여러분들 발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그만큼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창력이 늘어나서 어떤 곡이든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곡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발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깡깡깡 이거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beautiful and 그리고 정말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할수 있다. 이런 그 너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성을 해야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자음과 모음으로 이번에는 이 발성은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들어볼 수 없는 발성법입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발성법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발성법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서 같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뢰를 가지고 쫓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한번 더. 여기까지 단음까지 올라가 주셔서 음감을 익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악기가 없더라도 하고 반음을 올리고 네. 이 연습을 하다니 더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스릭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스릭스 믹스 보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믹스는 뭐냐면 진성과 가성을 섞는 거죠. 믹스 섞는다. 예, 그래서 이 세스릭스라는 분이 이 창법을
넬슨 체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세스릭스 창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도 이런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이제 마지막 발성법 때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믹스를 처음부터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고음을 안 내게 되죠. 고음을 진성으로 안 내게 되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도 노래를 아주 벌스 좋고 브릿지 파트 좋고 이제 코러스로 넘어가는데, 코러스에서 뭔가 높은 음에서 더 강한 진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거기서 믹스를 다 대부분 그냥 가성, 반가성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똑같은 음계.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음계에서 한 번은 반가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음이라도 더 진성으로 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게 똑같은 음계에서 사람들이 듣는 감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와, 저 가수는 노래 잘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믹스 보이스 너무 일찍부터 연습하려면 편하죠.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믹스 보이스, 남성 믹스 보이스 그러는 버스커 예. 따라리다라리리 따라리다라라 따라리다라라리디리라라라 예. 거기서도 따라리다라란단 이렇게 진성을 안 하죠. 따란디라라리라 따라리다라리라 이렇게 라 예. 그거를 더 압축시켜서 이렇게 힘없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압축된 강한 가성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 버스커가 잘하고 그 노래를 아주 그 발성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를 좀 띄어서 미간으로 항상 소리를 낸다. 미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소리는 입과 코에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미간에서 낸다고 하면 소리가 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할때 듣는 사람이 더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그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노래해야 될게 뭐냐면, 내가 물론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게 1차적이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내 노래가 상대방에게, 내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와 강한 감정 전달과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하는 보컬리스트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예술가입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 자, 오늘 톤 만들기 비성 난난난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이도 다 비성이랑 연관되죠. 네이 비성이랑 연결됩니다. 깡깡깡깡 예 비성. 그다음에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네, 이렇게 자음과 이렇게 섞어서 오늘은 톤 만드는 발성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성을 우리가 했는데, 소리의 종류부터 또 호흡법에도 다양한 하면서 시간 재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호흡이 제일 중요하죠. 호흡을 내가 많이 담고 호흡을 많이 뱉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음도 오래 끌고 끄듬 처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여리게 할 때도 호흡을 섞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호흡법을 잘 연습한 사람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죠. 발성법, 장음과 단음 발성. 그다음에 입에서 코. 탕이 탕에 탕냐. 또 음감 익히기. 도레도미 도파도 솔도라도 시도도 도시도라도 솔도파도 미도레도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음역대 넓히는 연습을 했었죠. 플라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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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오늘은 톤을 만드는 연습.
도미솔파미레도 난난난 난아 도미솔도 또또또솔미도 이거죠.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이 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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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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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발성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 음악은 뭐다? 반복이다. 기본기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탁 노래를 이제 할때 여러분들의 그 기본기 훈련했던 것이 노래에 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7주차 전공 실기 레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팝과 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 리스트업해서 가요 3곡, 팝송 3곡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내주시면 같이 선생님도 여러분들 우리 A 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A, 여러분의 학생들을 선생님 더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또 이런 노래를 한번 추천해 줘 볼까라는 또 추천곡도 생기는 거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요와 팝 섞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7주차 전공 실기 마치겠습니다.